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증권사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국민주죠. 삼성전자입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2분기에 삼성전자의 DRAM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재고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DRAM 출하 증가는 재고 평가 손실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하반기가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M3라고 하는데요. 이 오는 9월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고 이 시장은 연평균 25%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수 있고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의 리포트에서는 9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NH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실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그 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에는 영업손실 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실적 구조는 1분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R&D 비용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독감 백신이 늘어나고 노바백스 정산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부진은 조금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벌어들인 현금을 통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CDMO 기업도 M&A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백신 사업의 글로벌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 중요한 점은 스카이팩 폐렴구균 백신에 대한 임상 이상 데이터인데요. 오는 29일에 공개가 되고 만약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임상 3상에 대한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7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인데요.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이 신고가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영업이익은 950억 원 정도가 전망되는데 이는 컨센 대비 30%가 넘게 상회하는 금액이고요. 변압기 수출 금액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형 변압기에 대한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내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LS 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톱티어 경쟁사들은 생산 차질 때문에 리드타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 전력기기 업체들도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노후그리드의 교체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송배전망의 용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는 조금 꾸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9만 3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상상인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이번에 피해거지 데모가 출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운로드 1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PS 스토어에서도 전체 게임 다운로드 수 1위를 보여줬고요. 지금 콘솔 게임에서 데모 공개는 흔치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고의 마케팅을 펼친 것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피해거지 데모가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 게임 일부를 그대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최적화와 퀄리티 이슈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거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견고한 웹보드에 모바일 MMORPG까지 캐시카우도 챙기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두터워지고 파워게임즈를 얼마 전에 또 연결 편입을 했는데 상당히 훌륭한 딜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넥스트칩이고요.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 나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마지막 핵심 퍼즐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넥스트칩은 ISP 기술을 바탕으로 ADAS 알고리즘을 탑재한 칩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 이런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자동차 센서의 고성능화의 니즈가 올라가고 있고 대당 채택 카메라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조금 더 고화질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센싱 카메라가 확대된다는 점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흡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만 1,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리포트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